괜찮다고. 근데 몇 년 전이거든요. 그 찍은 지도. 근데 사실 좀 요즘에도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애 낳고 좀 심해졌어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애를 낳고 안 낳고가 아니라 일을,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너무 만나고 헤어짐이 너무 잦잖아요. 드라마 한 편 끝나면 다음 편 또 찍고 계속 같은 직종의 사람들인데 얼굴만 바뀌는 거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다 비슷해 보이고.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오해가 생기니까 사람을 안 보고 눈을 잘 안 보고 그냥 땅을 보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럼 돈을 꾸는 게 아니라 막 너 나한테 돈 꿨잖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꿀 게 아니라 야 너 나한테 돈 꿨잖아 이렇게 안 갚아. 좀 장혁 씨가 이렇게 상담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로 기억력이 없으면. 근데 이 상담이 사실 저도 좀 받아야 되는 상담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한국말이 몇 가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조금씩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진짜 말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예전보다 좀 들어주는 경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그 말의 어떤 단어들을 몇 개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박은혜 씨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전화 걸어서 화신 언제 나오실 거예요? 그럼 계속 나오겠는데요? 근데 나오는 건 되는데 이 얘기를 또 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네, 한 줄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네. 오늘은 다시 안 와라고 해놨어요. 근데 저는 뭐 일상에서의 소소함을 찾는다는 뭐 뜻도 물론 있지만 저는 제가 서른을 딱 맞이했을 때 30년 동안 하루도 혼자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엔 당연히 나의 가족 이제 같이 살았었고 결혼과 동시에 보통 이제 그런 여자분들은 많잖아요. 남편이 이제 회사 가고 여자가 집에 혼자 있다고 너 혼자 처음 있어봐 이런 여자들인데 저는 그때도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있어본 적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이제 만나는 선배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 70을 넘기신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젊은 시절 서른으로 돌아가신다면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뭐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많이 쟀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이런 주변의 시선이나 나의 상황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너가 내 나이가 됐을 때 더 만족감이 클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정말 많이 와닿아서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근데 이제 매 순간 그렇게 오리는 못하죠. 하도 옆에 유준상 씨 에너지 뿜으니까. 어떤 뭐 하나에 이렇게 딱 꽂힐 때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그 지네 군항제를 막 하는데 나는 저것도 한번 못 가봤다 싶어서 그냥 밤에 보고 첫 기차로 진해 갔다. 혼자? 네. 혼자? 친한 친구랑. 남편하고 왜 한 거예요? 일이 있으니까요.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문구대로 오늘은 다시 안 와라는 마음에 정말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거 있어요? 해돋이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왜 1월 1일 해를 보려고 사람들이 동해바다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12월 31일 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강 영동선이 많이 막히고 있다라는 그게 나오면서 나도 1월 1일 첫 해를 보고 싶어. 아, 해 이렇게 떠오르는. 네, 저도 그 해 보면서 소원을 빌고 싶어. 그 생각에 이제 남편한테 우리 지금 정동진 갈까? 그랬더니 남편이 딱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 동해 못 가, 지금? 제가 그때는 이게 막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해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 동해에서 보는 해랑 여기서 보는 해랑 같고 이제 남편 저를 막 설득해요. 지금 가면 차도 많이 막힐 거고 아니야, 지금 가도 막혀도 그때 5시간 걸리는 거리가 막히면 한 8시간 걸린대요, 마지막 날은. 그때도 그래서 그러면 못 가면 있어 그러고 이제 저 혼자 가겠다고. 우와. 뜨니 남편이
같이 가자. 그래갖고 되게 출발했는데